안녕하세요. 베리드림입니다. 추운 한파가 지나고 이제 확연히 봄날의 따스함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벌써 수익을 목적으로 블루베리 농장을 개원하시거나 기존의 농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제게 정식적으로 컨설팅을 신청을 해 제가 자문을 해드린 분들이 벌써 20여 분이 넘어가고 계십니다. 그동안 상당수 분들이 농장 개원을 위해 여쭤보신 것 중 오늘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신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려서 농장 개원을 하시거나 확장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놓치기 쉽거나 실수하기 쉬운 다섯 가지를 선별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취미나 과정 원회를 하시는 분들이 아닌 재배하려는 블루베리 나무 수량은 전혀 관계없이 단 10줄을 재배하시더라도 그 재배의 목적이 수익이 목적인 사업적으로 블루베리 농장을 새롭게 개원하시려고 하거나 기존 농장을 조금 더 확장시키려는 분들에게 많은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공유로 주변에 많은 분들과 좋은 정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질문과 답변은 재배하려는 블루베리 나무 수량이 단 10주가 되더라도 그 목적이 수익을 위한 사업적으로 블루베리 농장을 개원하시거나 확장하시려는 분들의 질문에 대한 저의 생각임을 말씀드립니다. 취미나 가정원회를 위해 재배하시려는 분들과는 그 답변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꼭 밝혀드립니다. 첫 번째, 농장을 시작하기 전 연구 목적 또는 블루베리 재배가 나에게 맞는지 소량의 블루베리를 식재를 먼저 해서 시험 재배를 해본 후 농장을 개원하려고 하는데 어떤가요? 두 번째는 농장을 시작하기 전 몇 가지 품종들을 선정을 해서 각 품종별로 소량씩 재배해서 살펴본 후 그것들 중에 품종을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농장을 개원하려고 하는데 어떤가요? 세 번째는 농장을 시작하기 전 막상 개원하기가 겁이 나니 역시 소량의 나무를 재배해 보다가 농장을 향후에 개원하려고 하는데 어떤가요? 네 번째로 농장 개원 투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삽목을 해서 그 삽목된 묘목을 이용해 농장을 개원하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다섯 번째는 수확 시기를 각각 달리해서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으로 각각 나누어 재배하려고 하는데 어떤가요? 아마 이 다섯 가지 질문들 중에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분명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농장을 시작하기 전 연구 목적 또는 블루베리 재배가 나에게 맞는지 소량의 블루베리를 식재를 해서 시험 재배를 해본 다음 농장을 개원하려고 하는데 어떤가요에 대한 답변으로는 이 말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인데요. 모르는 분들이 듣기에는 참 멋진 계획처럼 들리지만 여기에는 아주 큰 모순점과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구 목적과 시험 재배를 통해서 농장 개원을 위한 결과치를 얻을 정도가 되려면 먼저 본인이 연구나 시험 재배할 학문적 공부가 충분히 되어 있어야만 한 좋은 성과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인터넷이나 몇 년간의 짧은 경험치만으로는 결코 연구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시험 재배라는 것을 통해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이 또한 현실이 됩니다. 물론 제가 선진 농업인 연재 시간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장 개원 전에 반드시 사전조사를 하거나 전문가의 컨설팅을 등을 통해서 꼼꼼히 따져보시고 살펴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 되지만
블루베리 농장을 하기 위해서 하기 전에 영구나 시험 재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격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저는 절대로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시간만 날리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커피숍이나 옷가게, 기타 등등의 어떤 가게나 샵 등을 운영하려고 할 때 가게 오픈 1년이나 2년가량을 커피나 의류 또 하시고자 하는 재료들에 대한 연구나 시험을 해보고 가게를 오픈하신가요? 두 번째로 농장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품종들을 선정해서 각 품종별로 소량씩 재배를 해서 살펴본 후 그것들 중에 품종을 선정해 농장을 개원하려고 하는데 어떤가요? 이 질문도 방금 설명드린 1번 질문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품종별로 소량씩 재배를 해서 어떤 결과치를 얻을 수 있을까요? 품종별 특징이나 재배 방법 등을 통해 나무의 생리적 특징과 과일의 품질 등을 자세히 알아보려면 최소한 한 품종별 300주 이상을 재배를 해야 그 한 개 품종에 대한 특성에 대한 데이터와 자료가 나오는데요. 소량씩 뭐 10주나 20주 만에도 100주 정도로 품종별 재배를 한다면 품종에 대한 나무의 특성과 생리적 특징 그리고 과일의 품질 등 여러 가지 데이터를 뽑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대하는 좋은 결과치는 결코 얻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소량으로 몇 주 안 되는 블루베리들을 재배하기 때문에 운이 좋게 건강한 나무들을 선택이 되어서 기르게 되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운이 나쁘다면 선택된 나무들이 건강하지 않은 나무들을 내가 길러 나쁜 결과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그 결과치를 가지고 그 품종의 좋고 나쁨의 결과를 따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방법은 소량 재배한 품종이 사실은 정말 좋은 품종임에도 나무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안 나와서 내가 그 품종을 내 농장의 식재 품종으로 배제를 하게 되면 나에게는 당연히 손해가 되겠죠. 또한 반대로 그 품종은 수익성이나 재배 방법 등이 까다로워서 사실은 맞지 않는 품종인데 소량 길러봤을 때만 놓고 보면 크게 그 나쁘다는 결과치를 얻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품종을 내 농장에 선택해 버릴 수 있는 큰 잘못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농장을 시작하기 전 막상 개원하기가 겁이 나니 역시 소량의 나무를 재배해 보다가 농장을 개원하러 가는데 어떤가요? 이렇게 농장을 개원하기 전 덜컥 농장을 개원해 놓고 안 되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겁이 나서 소량의 나무를 재배해 보다가 농장을 개원하려고 하는 분들은 처음부터 농장 개원을 하지 말라고 적극 만류를 합니다. 왜냐하면 블루베리 농장뿐 아니라 사업을 하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항상 사업의 성패에 대한 고민은 그 농장을 운영하는 동안 또 사업장을 운영하는 동안 내내 고민과 걱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운영하는 동안에 기쁨과 희열도 따르지만요. 그런데 소량을 재배하다 몇 년 후에 막상 농장을 개원하려고 할 때는 과연 그 겁이 없어질까요? 그러면 그때 또 겁이 나기 때문에 또 미루고 계속 이런 분들을 저는 주변에서 많이 봤는데 그렇게 해서 시간을 낭비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겁이 나서 못하신 분들은 다른 작물이나 또 아니면 전혀 다른 일을 알아보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농장 개원 전
수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삽목을 해서 그 삽목된 묘목을 이용해 농장 개원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가요? 정말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고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질문은 뭐라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또 어떻게 들으면 오해의 부분도 있을 것 같아 어떻게 답해야 할지 참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요새는 추세가 많이 달라져서 블루베리를 취미로 재배하시거나 가정원에 또는 가족이나 지인들과 과일을 건강하게 섭취하시려고 재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 상당수 분들은 수입형 농장이 아님에도 재배하는 수량이 천주 가까이를 재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 농장 회원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그런 분들에게는 삽목을 통한 수량 확보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해드리고 권장도 해드립니다. 그러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은 설령 재배하려는 나무 수량이 단 10주만 하시더라도 목적이 사업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저는 절대 삽목을 통해 나무를 증식해서 그 삽목된 묘목을 수익형 농장에 식재하지 말라고 합니다. 꼭 믿을 수 있는 농장에 아주 좋은 묘목이나 또 중목을 구입하셔서 농장을 개원하시라고 권해드리죠. 이와 같이 취미형 농장이나 수익형 농장이냐에 따라서 저희 답변이 전혀 달라지는 이유는 바로 시간 때문입니다. 삽목을 통해 유목으로 탄생해서 포트분에 심어지는 시기는 약 5개월 정도, 그리고 여기서 다시 그 유목을 키워 정식 식재할 수 있도록 키워지는 시기가 약 2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삽목부터 정식 식재할 수 있을 묘목까지 갈리는 시간은 약 3년여 가량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취미형 농장이면 그 시간이 소요되어도 돈을 벌여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재미로 삽목도 해보시고 또 삽목된 나무를 묘목으로 만드셔 식재용 화분에 식재를 하는 기르는 재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형 농장은 말이 달라집니다. 이 3년의 시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삽목에서 묘목으로 만들기까지 돈도 투여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A라는 분은 곧바로 묘목이나 또는 중목을 구입해서 식재를 해서 2년 이내에 수확을 해서 수익을 내는데, B, 홍길동 이분은 처음에 삽목을 하셔서 묘목까지 3년, 그 3년째 되던 해 그때서야 그 묘목으로 식재를 해서 다시 그때부터 3년을 재배를 해야 그분은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일본분과 수익 비교를 해볼 때, 아니 굳이 비교 자체가 불가하겠죠. 일본분은 식재한 다음에 2년 이내에 수확을 하게 되지만 삽목부터 하신 분은 최소한 5년에서 6년 후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정말 중요한 부분은 1번 질문부터 방금 4번 질문까지 이 질문 하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연구나 시험 재배나 또는 겁이 나서 소량으로 재배해 보느니 또는 삽목을 해서 하느니라고 말들을 만 들었을 때는 모르시는 분들은 참 멋지고 그렇게 하는 게 더 타당성이 있겠다라고 하실지 모르나 사실 저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자금이 부족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모든 사업은 초기에 자금이 필요하고 투여가 되는데 차라리 자금이 준비된 이후에 하시거나 아니면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의 범위에서 시작을 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물론 그 자금의 범위에는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사항이 숨어 있는데 이것은 시간상 영상으로는 길게 설명하기가 좀 그렇고요. 다섯 번째, 수학 시기를 각각 달리해서 조생정, 중생정, 만생정으로 나누어서 재배하려는데 어떤가요? 저는 제게 컨설팅을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7000주 이내로 식재를 할 것이면 무조건 장마 이전에 수확이 가능한 품종으로 하시고 그 품종도 두 품종 이상 하지 마시라고 권장해 드립니다. 또 이 말을 들으시는 몇몇 분들은 곧바로 수분수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수분수의 역할은 제가 따로 영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블루베리 농장을 개원하면서 여러 가지 품종을 심으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 과연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묘목을 판매하시는 분들 중 아주 극소수 일부분들은 본인들이 보유한 여러 가지 품종의 묘목을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을 식재해서 수확할 때 인건비도 아끼고 또는 시기별로 나누어 계속 수확이 가능하도록 조, 중, 만생종을 구입하라고 권장을 하는데 이도 역시 말로만 들었을 때는 기가 막히게 합리적이고 좋은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과연 내가 내 농장에 이러한 여러 가지 품종을 식재를 했고 수확을 하는 동안 겪는 현실은 어떨까요? 블루베리는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이처럼 시기별로 정확히 나뉘어서 수확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중생종은 대부분 우리나라 장마 시기와 그 수확 시기가 겹치기 때문에 과일 품질이 급격히 떨어져 가격 폭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여러 품종을 재배하면 품종별 관수하는 양이나 비배 관리 또는 전정 관리 이처럼 품종별로 모든 관리가 다르기 때문에 농민들은 정말 피땀을 흘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7000주 이상 재배하지 않을 것이면 장마 이전 수확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처럼 1번부터 5번까지 항목들의 질문들의 내용만 보면 실질적으로 농장을 해서 재배를 하고 수확을 해서 판매 를 해보지 않거나 또는 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참 멋진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 현실과는 정말 틀린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으니 여러분들이 꼭 자세히 하나하나 이 부분을 신중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장 개원 전 가장 실수하기 좋은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질문들을 모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블루베리 농장을 꼭 성공하는 농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공유로 주변의 많은 분들과 좋은 정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